할렐루야. 아이들의 지적 장애, 또 ADHD 이런 아이들의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간증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이 여기 같이 와 있는데요. 아이가 부끄러워서 거부하는 바람에 어머니만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어머님의 아들 보아스는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ADHD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9살인데요. 그런데 셈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장애로 여태까지 커왔습니다. 10월 달에 치유 대성회가 있었죠. 그 대성회 이후에 아이에게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9살인데 10가지를 세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가지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에 부산에서 김옥경 목사님 순회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아이가 덧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와서, 엄마 7 더하기 7이 얼만 줄 알아? 14잖아. 이렇게 덧셈을 할렐루야!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100자리까지 할렐루야! 100이 더하기 200참 100자리까지 지금 직장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적 능력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세가 절로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지적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 확증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청주 사랑하는 교회 자매님이고요. ADHD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9살짜리 우리 그 어린아이가 한 자릿수 덧셈 뺄셈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산, 그런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4-3-5 연속해서 지금 5번을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자릿수 덧셈 뺄셈 모든 연산을 하고 있고요. 받아 올리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학 능력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 또래 9살짜리 아이들부터 중상위 이상의 실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뇌를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